돌려서 랜덤으로 노래를 들려드린 곳단 코너 본격 사행성 음악 감상 코너 컬트 음감회. 야우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네? 우와 깜짝이야 정말. 이런 분들이셨군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네. 우와. 텐션이 있던 사람들이었어. 네. 자 어르신들이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이유가 있는데 그쵸. 제철엔 딱 먹어줘야 되는 그 음식 그래도 건강에도 좋고 맛도 최고예요. 그쵸. 네, 제철 이분... 가수가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아 듣고 즐겨주셔야 돼요. 사실 사철이 제철이긴 하지만 지금이 특히 제철을 맞은 바로 위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자, 게스트 스펙 위너. 위너 안녕하세요. 위너입니다. 야, 위너. 제철 가수예요. 여름엔 위너죠. 위너죠. 네. 예. 위너죠. 여러분 위너죠. 한 분 한 분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철 위너를 맞은 구 리더 리더였다가 평 멤버가 된 강수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모르시겠지만 초대 리더 송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대 리더였구나 송민호 씨. 네 초대 리더였습니다. 아 이대구. 제가 이대 리더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김준호입니다. 리더다 야 다르다. 안녕하세요 K-POP의 새 시대를 열고 있는 위너의 리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리더 다르네요. 아, 목소리부터 그러냐. 힘주는 게 달라. 와. 이게 임기가 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전통적으로 네. 다리 부상이 있으면 이제 리더가 네. 교체가 되고 있는 제가 얼마 전에 다리 부상이 좀 있어서 되는구나 그러면. 네. 아, 저희 나머지 세 명이 공천을 받아서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밀림에서도 숫사자가 부상을 당하면은 왕에서 그렇죠. 물러나야 돼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사자가 네. 달려듭니다. 네. 그러면 승우 씨가 다리 다치게 되면은 아 그런 거 바뀌게 되는데 네. 네. 제가 그렇죠. 한동안 또 무리를 이끌 예정이고요. 아 네.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아~ 네. 그래도 만약에 다리나 어디라도 다치게 되면 진우 씨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데... 공평하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아, 네. 네. 추천제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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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느 누구도 진우 씨를 추천할 사람은 없나요? 네네네. 네, 네.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죠. 네. 야 벌써 3년 전에 완전체 나왔던 게 진짜 오래 했다. 그러니까 야. 코로나 오기 전에 네. 네. 아 그러네 3년 전이면은 방청객이 그래도 있을 때 오시니까 참 좋네요. 맞아 한 2년 그렇군요. 동안 없었거든요 방송. 예 저도 얼마 전에 그때 없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지금 기억이 어때요 분위기? 아 지금 너무 좋네. 다시 컬트쇼의 그러니까. 그 느낌이 확 그렇지. 오는 것 같습니다. 현장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 네. 자 일단은 네. 컬트 음감회는 위너가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예 맞습니다. 상당히 살 떨리는 코너입니다. 궁금한 곡이 나왔지만 네. 신곡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가수가 있었고 예. 근데 꽝이 없어요 오늘은? 오늘 있잖아요 꽝 있잖아요. 꽝 어디 있어? 있죠. 꽝 있어? 와 한 개 있구나. 꽝 있네. 와 이거 진짜 많이 배려한 거다. 꽝을 세 번이나 나오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홍보를 그만두고 집으로 퇴근.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 아 근데 표정이 많이 어두우시네요. 퇴근? 예. 근데 실제로 그런 가수가 있었다는 거. 있었죠. 바로? 네. 아, 매번 언급돼서 미안합니다만 슈퍼주니어. 진짜? 운전박대를 하셨군요. 선미. 어떻게 네. 선미. 예, 그래서 방청하다 갔어요 저기 앉아. 어떻게요?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 저기가 왜 비어져 있냐 했더니 혹시나 저희가 방청하고 가라고 그럴 수도 있어서. 다리가 비어져 있었군요. 네. 네. 야. 자 우리 위너는 오늘 똥손이 될지 금손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니 지금 약간 진우 씨 약간 아 올렸구나. 네. 네네. 의자 좀 올려 앉아라. 네. 목 위만 보인다고 무섭다. 아 역시 더군다나 얼굴이 얼굴이 하얘져갖고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아 됐어요. 정선미 씨가 민호랑 윤이랑은 저 그 옷 맞춰 입은 거야라고 지금. 약간 색깔이 좀 느낌이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 매번. 아니 저희가 그냥 이렇게 집에서 그냥 혼자 입고 나온 건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색깔이 많은 경우가 그러네, 가끔 그러네. 있습니다. 아 개인 룩이에요 다? 네. 오, 옷 다 너무 잘 입으신다. 왜 뭐 연예인인데 머리색도 죄송합니다. 잘 입고 죄송해요. 아 못 알아봤어. 네. 아, 형도 연예인이잖아. 아 맞지. 나도 연예인이지. 아 맞아요. 느낌이 꽃무늬로 다들. 아, 그러네. 좀 이렇게. 그렇죠. 느낌이 좋네요 지금. 푸릇푸릇하니. 자, 네. 강남의 민호 오늘은 골프 패션인가요? 선바이저 너무 귀여워요. 역시 패셔니스타예요. 아, 네. 골프 모자 맞아요 저거. 그죠? 네. 네 맞습니다. 요즘 골프 치세요?
아니 아니 그냥 이제 패션. 아, 연예인도 몰라요 지금. 아, 연예인이라서. 네. 골프를 안 쳐도 그러니까, 연예인은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 패션에는 이유와 근본이 없고 네. 아, 그냥 이제 예쁜 거 그런 느낌. 워낙에 또 패션 감각이 뛰어나시잖아요. 뛰어나시니까. 네네네. 감각이 있어요. 근데 조수진님께서 패션이 올 할매 패션이네요라고 디스를.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들어올 때부터 야 너 우리 동네에 계신 할아버지 같다고. 야. 네, 뭐 그래도 연예인이라서 하세요. 네. 동네 할아버지도 연예인인가 보네. 아, 그러네, 연예인이네. 우리 동네 그 패셔니스타 할아버지 아~ 계시거든요. 아~ 네. 연예인이면 가능하죠. 네. 네. 자, 컬트 응감회. 자, 그 돌리기 전에 네. 신곡 홍보를 그래도 말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아, 그렇죠. 예, 네. 네, 하세요. 홍보하세요. 예, 네. 어, I love you, 리더님. 아니 아니요, 승윤 씨가 하세요. 왜요? 왜요? 원래 왜요? 아니, 리더 원래는 네. 리더가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보 부장이요, 홍보 부장. 아, 홍보 부장. 네, 제가 방금 임명했습니다. 아~ 우리의 홍보 부장 강승윤. 네. 그렇지. 네, I love you란 노래는요. 여름에 어울리는 청량감 있는 사운드와 그리고 요즘 물이 너무 사랑해라는 말에 조금 민망해하고 막막해진 것 같아요. 부끄럽지.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외치겠다. 라는 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여름 곡입니다. 야, 아, 역시 네, 리더 마음에 드나요? 네, 제가 프로그래밍을 다 해놨어요. 아, 아, 역할이 있어요. 네, 네, 코딩을 해놨군요. 네, 코딩을 다 해놨습니다. 예. 누가 만들었습니까, 곡? 아, 이 곡은 예. 승윤 씨와 민호 씨 그리고 이 찬혁 군도 참여했고, 안무의 찬혁 씨. 예, 예, 예. 예. 다양한 분들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오~ 예. 근데 서로끼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멤버끼리 사랑해. 자주 하네요. 연예인이니까요. 연예인이라서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지. 창피하면 안 저희는 돼요. 저희는 빨간 불 네. 켜지면 바로 사랑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 사석에서는 안 합니다. 사석에서는 안 한대요. 예. 아, 못해요, 못해요. 예. 예, 역시 연예인들이시네요. 그러니까요. 언제 작업한 곡이에요? 이게 이번 거를 때? 그래도 되게 최근에 완성이 된 곡이고요. 저희가 계속 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이 곡이 딱 나오고 또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나왔다. 컴백해야겠다. 느낌이 아 이거는 무조건 각이다. 이러면서 이제 딱 보고 나왔죠. 컴백 시기를 딱 정해놓고 곡을 쓰는 게 아니라. 아 그렇죠. 네, 저희는 이거 갖고 해야겠는데. 네, 좋은 곡이 나왔을 네. 때 그때 또 나온 거. 회사 내부에서 같이 네. 결정해가지고. 네네. 네. 역시 위너네요. 멋지네요. 아니 근데 제가 아직 이 노래 듣지 못했는데 네. 이 곡에서 목이 터져라 고백해야 하는 그 고음 부분이 있다고. 네. 네. 그 부분을 강승윤 씨가 부르시죠. 근데 목이 터져라고 부르진 않는데 네. 좀 이제 노트가 음이 좀 높아가지고 네, 그렇게 그럼 따라 부르기 힘듭니까?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태균 형이라면 아 태균이 형 태균 형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태균 형이 이따가 한번 내가 들어볼게 한번. 듣고 한번, 네. 한번 따라해볼게요. 이따가 들으려면 여기서 노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지금 제가 냅다 불러버릴 뻔했는데 아 이게 룰이 있구나 하고 좀 과제했습니다. 한 마디 정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마디. 예, 예. 그럼 거기 I love you만 한번 예, 예. 혹시 못 부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 I love you. 골고래 곰. 딱 요 소절만. 네. 어떻게 태균이 한번 가능하실까요? I love you. 어우 안 올라가는데요. 야 이거 이러스 더 듣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네, I love you가 듣고 싶은데 네. 어떻게 돌립니까? 지금 바로 돌리가? 네. 그래도 저는 약간 촉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어떤지 아 느낌이 아니, 처음부터 I love you가 나올 리는 없거든. 오케이. 근데 응. 그 누구죠? 영탁 씨는 네. 신곡 들고 왔다가 연달아 세 번 신곡이 나왔어. 진짜요? 그럼 세 번을 다 부르신. 그럼 세 번. 근데 그분은 생방에서 로또 번호 얘기해가지고 네 개가 맞았죠. 네 개가 맞았잖아요. 진짜. 델런데리구나 이거. 그냥 우주의 기운이 그냥 이제 영탁 씨에게 대박이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타이틀곡 외에도 다섯 곡이 수록되는데 그거 뭐 다른 곡들 좀 잠깐 얘기할까요 그러면? 일단 뭐 저희 이제 미니 앨범 제목과 동일한 곡인 홀리데이라는 곡이 있고요. 홀리데이는 이제 너와 함께 있으면 그 언제든 홀리데이다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노래가 있고 근데 여섯 곡이 다 좀 청량합니다. 그리고 이번 트랙 뭐 10분 안에 달려갈게 뭐 이런 노래도 있고 나 혼자 산다 해서 네. 스포일러한 노래가 홀리데이죠. 홀리데이죠. 네. 집으로라는 거군요. 아 집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형들이 이제 소집해제하고 돌아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네. 여러분들 곁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썼는데 네. 제가 멤버들한테는 그냥 팬들한테 그런 얘기를 쓰지 말고 쓰자는 걸 좀 숨기고 각자 집으로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좀 다뤄보자 했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되는 가사가 나와서 이것도 기대되네요. 네, 노래 좋습니다. 전체 제 파트가 특히 잘 나왔어요.
아, 송민호 씨 파트요. 네, 네. 송민호 씨는 항상 그 본인의 파트만 들어요. 전체를 안 듣고. 네, 그래서 전체를 안 듣고 본인 파트만 들어요. 집으로의 본인 파트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가사 뭐였지? 가사가 특히 좋거든요. 아, 저한테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라이브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아, 네, 아직 라이브를 한 적이 없어. 오늘 꼭 해야겠네요. 이야. 네.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국민호 씨도 기억이 안 나는 분. 어디지 진짜? 어, 듣고 싶다. 어, 여기 가사. 가사 어, 나왔어요 지금. 어. 네. 어. 보면... 잠깐 조금 해볼까요? 네, 아, 좋죠. 야. 내가 미소 뒤에 감춘다고 모르는 거 아니고 팽팽하게 부풀은 너의 속에 눈이 보이고 아무것도 원한 하루가 무의미한 거 아니고 잘 버틴 거라고 수고했어 안겨봐 여기로라고 말해줬으면 해 뭐 이런 가사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 다 기억하기엔 좀 기네요. 예. 쉴 틈이 없어요. 숨 쉴 틈이 없어가지고 어, 충분히 이해합니다. 요즘 근데 가사를 그렇게 우겨 넣으시더라고요.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지. 말 많이 하고 싶어서. 네, 연예인이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네.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누가 처음에 누가 돌리시겠어요? 뭐 제가 제일 가까우니까 네. 네, 제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2대 리더. 파리 김승윤 네. 돌려주세요. 살짝 돌리는데요? 살짝 돌리는데요? 살짝. I love you. 오. 선방했어. 바랬지. 이불이지만 나오네요. 사실 꽝보다 안학내를 바라긴 했어. 아~ 바로 옆에 붙어 있네. 그건 부르는 게 아니야. 아 부르는 게 아, 아니야. 부르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아~ 얘기를 이제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노래 끼부리지만 네. 2014년에 발표했던 거예요. 그렇죠. 어.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끼부리지만 끼부리지 말라고 하는 노래고. 근데 저희가 무대 위에서는 굉장히 끼를 많이 부리는 어, 그런 그러니까. 노래입니다. 안 그래도 댓글 중에 네. 끼 좀 부리지 말라면 지네들이 더 부리고 있네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우리가 부릴 테니까 너는 부리지 마. 아 이런 내가 부릴게. 예, 예. 오. 또 약간 귀여운 노래죠. 어, 그럼 네 분 중에 가장 끼가 많은 친구가 누군 것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우리 리더. 개방정이지. 오, 어머. 아 근데 은근히 위너하면 이 노래를 떠오르시는 그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예, 굉장히. 예.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타이틀곡들만 보통 이제 행사에서 부르는데 요 곡은 끼어갑니다. 아, 많이 따라 부르시거든요. 네. 팬들이 좀 좋아하는구나. 네. 팬이 아닌 분들도 일반 분들도 좋아하셔가지고. 끼부리지마. 그렇구나. 야, 그럼 살짝만 끼부리면서 불러주시겠어요? 네에에에 오늘도 비릇비릇한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hey, hey, come on. 끼 좀 부리지 마 솔직히 넌 해도 해도 너무해 oh. 오늘도 비릇비릇한 놈에게 널 뺏기지 않게 yeah. hey. 좋아. 언제 들어도 설레네요. 아, 저 데뷔 네. 초에 저의 약간 패기가 담겨 있네요. 아, 근데 들어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니까 아는 곡이시죠? 이거는. 어. 네. 아, 약간 네. 저기 계신 분은 손을 모으고 이렇게 들고 계세요. 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청객들이 네. 다 긍정적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긍정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 대구에서 한 8명이 지금 같이 오. 7명. 오. 친구분들이라고. 아, 너무 그런지. 좋은 추억이에요. 네. 네. 자, 두 번째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위너? 잠깐만요. 리더. 리더. 영혼 없는 좋은 조합이에요. 리더. 원래 리더가 되면은 약간 몇 개 저도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기계가 된다. 그 리더라는 감투가 약간 사람을 아. 기계로 만들거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누가 돌릴 거예요? 자, 네. 우리 민호가 옆에. 네, 우리 민호의 우리 기능은 손가락. 과연 민호의 기능. 자, 갑니다. 자, 민호. 과연 손민호. 손민호 과연. 기분이지 마. 이럴 아, 수가 있구나. 한번 더 듣겠습니다. 끼부리지 마. 끼부리지 마. 밸런스가 이게 아 진짜 이럴 수가 있구나. 아, 이 곡은 말이죠. 아 끼부리지만은 말이죠. 네. 저희가 또 이게 언제적 노래죠? 어 이제 처음 데뷔를 했을 때 네. 나왔던 노래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노래는 팬이 아니오 따라 부른다고. 어, 네 맞아요 맞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민경 씨도 아시잖아요. 아, 익숙하죠 이 멜로디. 네. 그리고 뭐 이거 노래 불렀더니 댓글 중에 끼 좀 부리지 말라면 지네들이 더 부리고 있다고 맞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댓글이 달렸다고 제가. 네 맞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받았던 곡이어서 맞아요. 저희가 또 어디 대학 축제를 가도 항상 네. 또 앵콜곡으로 세창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꼭 끼어서 간다면서요? 네, 항상 끼어서 갑니다. 야, 세상에 너무 궁금한 노래예요 진짜로. 너무 조금만 아, 위에다 불러주시면 안 되겠어요? 오케이 한번 볼까요? 눈웃음 치고 혼자 북치고 이제만 남은 내게 다시 돌아와 뒤통치고 이미 온 동네방에 소문났어 어젯밤 널 있었어 차라리 거짓말해줘 근데 지금 노래 나오는 거랑 안 맞아요 장난치지마 나 장난 아니야 짜증내지마
너 짜증나니까 기좀 부리지 마. 심해 불안해. 오늘도 비롯한 사람이 널 채가지 않게. 기좀 부리지 마. 솔직히 넌 하루에도 너무 왜. 오늘도 비롯한 놈에게 널 뺏기지 않게. 이거로 다시 활동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도 너무나 좋은 곡이에요. 여러분 들어도 너무 좋아요. 아저씨 문자가 왔는데요. 2854님께서 끼만 실컷 부리다 각이라고 지금. 끼만 부리다 가실 것 같다고 지금. 아직까지는 여유 있어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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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설마 뭐, 설마 세 번 나오겠어요? 설마 세 번 나오겠어요? 자아 보세요 이 아 2부 들어가야 됩니까? 예 벌써 2부로 넘어갈 시간이에요. 아 I love you 불러야 되는데.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부터 두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날 줄 컬투 쇼. 자, 컬투 응감의 위너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우리 광고 나가는 사이에 I love you 신곡 그 리허설을 했어요, 위너.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보셨는데 지금 보는 라디오 쳐다보는 청취자분들은 CM 광고가 나갈 때 그 보는 라디오 화면을 본 거예요. 순간 본 거죠. 예. 자, 9909님께서 CM에 딱딱 어울리는 댄스를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았나 봐요, CM이랑. 되게 웃겼겠는데. 찾아봐야겠어요. 예. 문자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네, 연수경님께서 이승우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나오신 국밥집 사장님 박지환님 컨셉인가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왜지 내라고 생각하신 거야? 왜지 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거기서는 제주도 사투리를 쓰시는데 지금 범죄도시 발표 나와요. 범죄도시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못 봐가지고 이거. 네. 야 그다음 것도 네. 준우 씨가 9590님 승훈 씨 태국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 같아요. 이 말 하려고 문자했는데 1035로 보내서 굳이 다시 보냈어? 보낼까 하다가 다시 보내요. 아, 사디카. 네. 환전해 오셨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 리더는 다르네요. 네. 아, 다 받아줍니다. 오네요, 아, 다 받아줍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다 수렴해야죠. 예. 네. 툭 치면 나오네요 리더. 그러니까. 맨 리더가 아니야. 네. 네. 강준석 씨 거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부산 대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축제 때 와주셔서 끼 양껏 부리고 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형님들 전부 다 깔쌈 까리 핵멋. 오. 땡큐인데. 그건 사투리잖아요, 그죠? 네. 네. 까리하네. 까리하네. 대학교 무대 가면 너무 신나죠, 그죠? 엄청 신나죠. 너무 재밌어요. 요즘 많이 풀려가지고 많이 다니시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딱 갔을 때가 이제 거기 한 3학년, 4학년까지 축제를 한 번도 못 겪고 있어요. 아, 그랬겠다, 네. 그랬겠다. 네. 네. 그래서 아주 신나게 정말 다들 악에 맞춰가지고 놀자고! 네. 에너지가 좀 많이 느껴졌던. 아, 이게 대학이다 생각해서 네. 알았을까. 그렇지. 방청객 문자 하나 왔는데요. 네. 0227님이군요. 네, YG 근처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위너분들 한번 놀러와 주세요. 혹시... 누구시죠? 누구세요? 누가? 와, 여 맨 앞에. 어디 쪽이세요? 어디서? YG 카페 어느 쪽 앞에? 합정동? 네, 합정동. 또 어디쯤에 있는지 얘기해 줘야. 마트 맞아. 바로 맞으세요? 식자재 마트, 식자재 마트. 식자재 마트 옆에. 완전 바로 앞에. 바로 앞이구나. 아니, 차장 옆에. 그 마트 말고 카페 이름은 카페 이름 비밀인가요? 아니, 스위츠라고. 스위츠. 그러니까 망원 쪽인 거죠? 조금 망원 쪽인 거죠? 아니, 아니야. 진짜 YG 우리 가게에서 YG가 바로 보여요. 백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백보도 안 돼. 백보 아니에요. 백보 아니에요. 네, 백호야? 백보름 백보 아니에요. 아, 네, 네. 백보 안쪽이래요. 진짜 가까운데 이게. 아, 알겠습니다. 아, 매니저분들도 어디신지 아신다고. 스위치. 그러니까 매니저분들도 몇 번 오셨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한번 커피 마시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다. 이런 또 우연히.
자, 2505님 김지훈님 여기 목포여라. 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신땡수님도 알고 있거든요. 대박 나셔. 오, 정말요? 오, 와, 안녕하세요. 와, 대박. 와, 대박. 저희 엄마 이름이거든요. 네. 아, 네. 신땡수님께서. 네. 땡땡에는 아, 뭐가 들어가나요? 순입니다. 순 아, 아 아닌데? 잠깐만. 그러면 잠깐만요. 어머니 성함이 아, 신순땡이세요? 아, 신순땡. 신순땡이에요. 신. 네. 신순땡이래. 어머니 성함이. 네. 아, 아, 땡이 잘못 들어가서 아, 땡인데. 아, 네. 어, 나 당황했어. 땡이 못 들어가 이름 바뀌었어. 아닌데. 예, 예. 어, 저 어머니 성함이 신순순신 줄 알고 지금. 예. 어, 아, 감사합니다. 신순자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화입니다. 화니. 신순화여 성함. 예. 예.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좋다. 목포까지. 야. 오, 선물을 제대로 주셨어요. 야, 카메라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아. 야, 리더 하나 드려. 선물을 드렸어요. 또 역시. 동시에. 역시 리더예요. 네, 동시에 선물 드렸어요. 아~ 네. 와. 어, 뭐야? 백상? 자, 백상? 백화점 상품권. 와, 백화점. 와. 네, 백화점 상품권. 와, 백상. 오늘, 오늘 기누 씨가 손에 기운이 좋네요. 야. 네, 아, 내가 돌려야 되겠다. 야, 돌려보세요. 네, 아, 될까요? 기누 씨가 그 기운으로 예, 네, 백상을 뽑은 한번 제발 뽑아 주세요. 가자.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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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꽝입니다. 꽝. 우와! 꽝이 하나 씨. 있는데. 아, 백화점 상품권 뽑는데 나 기운을 다 썼어. 너무 집에 자, 가고 싶었나 봐. 자, 진우 씨. 진우 씨 퇴근하시죠. 이마 어차피 마이크 별로 쓰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네, 무슨 일이고 이게. 네, 진우 씨 들어가세요. 진우. 네. 리더 왔습니다. 야, 리더 빨리 뽑아 보세요. 아, 리더. 네. 제가 한 번 더 연달아 네. 뽑아 볼게요. 꽝 두 번 더 나오면 가시는 거예요? 화이팅 화이팅. 네. 세게.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세게 가야 된다고. 야, 리더는 할 수 있어! 살살 돌렸어. 너무 살살 돌렸어. 세 리더! 세 리더! 세 리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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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공허하다, 공허해. 정말 공허하다. 표정이 다들 안 좋으신데요? 공허하다, 공허해. 어, 약간 미래를 예측하는 느낌이에요. 이것도 저희 데뷔곡이거든요. 아까 끼불지와 마찬가지로 같이 있는. 아, 약간 우리가 데뷔 때를 좀 돌아가라는 계신가?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라. 아. 최윤지님께서 네. 네. 와 똥손 레전드. 어, 지금 웬만하면 잘하는데 이런 거. 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아, 쉽지 않죠. 어렵다. 자, 7747님이 이제 슬슬 불안해져요. 슈즈와 선미 씨 뒤를 잇는 건 아닌지요. 청취자들 다 궁금해서 알러뷰 찾아서 들으실 듯. 혹시 큰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야, 맞아. 궁금해서 듣게끔. 아, 야. 그런 전략이. 김영국님께서 끼부리다 끼부리다 공허하다. 끼 많이 부리면 현타가 좀 오거든요. 저희도 연예인들도 현타가 가끔 와요. 아, 그렇죠. 네, 네. 오, 맞아 맞아. 연예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 곡이 네. 데뷔 5일 만에 1위를 차지한. 어, 네, 저에게 하나다, 진짜. 정말 기록이 아직 안 깨졌습니다. 아이돌 중에 최단 기간 1위 기록으로 대박이에요.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딱 5일 만에 1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사실 뭐 그런 걸 알고 있지는 못했죠. 그 타이밍과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저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네.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좀 이 노래 자체가 아이돌 데뷔곡이라고 하기에는 어 좀 이게 컨셉이 이런 노래로 데뷔하는 그룹이 사실 없었던 터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조금 그게 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이뤄내지 네.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때 5일 만에 1위를 한 엄청난 기운을 네. 거기서 다 써서 그런지 오늘 노래가 네. 안 나와.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어느 이 노래도 너무 좋지만 네. I Love You 듣고 싶어요. 아 저도 아, 궁금하네요. 네. 자 이제 한 번씩 다 돌렸는데 누가 할 거예요? 자 이제 누가 그나마 누가 세게 한번 돌려봐. 아 제가 진짜 아, 세게 그냥 한번 돌려.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돌려봐. 네. I Love You 가게. 자 I Love You 한번 가자. 맞춰 놓고 어. 그래. I Love You 시작. 기운. 삐삐삐삐. 입력. 알러뷰가 내 발. 알러뷰 한번 갑시다. 우리 또 부릅시다. 와서 알러뷰 알러뷰. 와 대박이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공허해가 더 나왔네. 공허해가. 기부리다 기부리다 공허하다 공허해. 와. 이야.
약간 아니, 공허란 곡은 말이야. 저희가 데뷔를 했을 때 나왔던 데뷔곡이고요. 그 아이돌 최단 기간 1호 1위. 네, 저희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네. 야, 데뷔곡이라고 볼 수 없는 스타일의 장르. 네, 맞아요. 네네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저희가 만약에 안겨줬죠. 연습생 때는 완전 힙합이었거든요. 네. 막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New Day 막 적장의 목을 빼라 막 이런 연습생 때 이런 곡 하다가 갑자기 너네 데뷔곡은 공허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저는 막 핫팬츠 입고 야. 무대에서 우리가 갑자기 맞아요. 발라드 같은 맞습니다. 약간 미디엄 템포의 곡을 부르니까 예, 신박했어요. 되게 신박해요. 예, 새로 그런 게 오히려 더 친선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아, 예. 대단하네요 진짜. 야. 와,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죠? 어? 희한하네. 아니 지금 최경희님께서 네. 지금 저 찾아서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들을게요. 아, 네, I love you. 니들이 안 뽑으니까 그냥 알아서 듣는데요.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찾아서 들으셨답니다. 아참 4588 똥손 원조 레전드는 에픽하이였죠. 그쵸. 아 맞아요. 네. YG 선배님이셨죠. 예, 네. 지금 네. 곡이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아 와서. 진짜로 못 듣고 가셨어요. 우리 어떡하냐. 야. 피처링 해줬던 네. 가수들의 곡만. 예, 그 가수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리더로서 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제안? 한 번 더 돌려가지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한글 곡과 영어 곡이 반반 있거든요. 네. 영어 곡이 나오면은 우리 I Love You 한번 틀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영어로 곡 나오면. 아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딜. 딜. 예, 예. 리더라고 딜을 하는. 제가 리더니까 리더로서 뭐, 제안할게요. 영어로. 예. Everyday 릴리릴리 뭐 이렇게 네. 뭐 영어 곡이 나오면은 저희가 한번 위너의 I Love You 신곡 한번. 일은 없었어요. 아, 네, 한번 일은 없었어요. 룰리니까 근데 깨도 되나? 그거를 제안을 드리는 거죠. 이제 리더로서. 근데 여기 리더 우리 태규 씨 아닙니까? 리더 대 리안 리더로.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지. 우리가 해주면 뭘 해줄 겁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 네. 휴가 가셨을 때 승윤이가 대타로 DJ 한번. 네. 아니 우리 홍보 부장 승윤 군이 펄트 쇼는. 대타를 못해요. 승윤 씨하고 태균이 옆자리에 거기, 아니 두 분이 가서 저거 갈 테니까 두 분이서 그냥 진행해 주세요. 아, 저 둘이서. 아, 아, 그러면 너무 좋은데. 저거 꼬이네요. 아니 아니 아니. 그것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니 아니 아니. 너 중책이니까 그거는 또. 아, 뒤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아야지 어떡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걸로. 그까지 떨리는데. 야, 남 시킬 때는 잘하고 지금. 자, 리더 살짝 발빼나요 지금. 콜. 오케이, 바꿔. 저 밀리언즈도 포함해주세요. 그럼 밀리언즈도 밀리언즈 한글인데요. 한글로 써있는 아 이거 원래 밀리언즈 영어 제목이 네. 원래 영어 제목이 알았어 알았어 한글로 알았어 그럼 버퍼링도 영어 아닙니까? 그럼요 밀리언즈 버퍼링 포함해주세요. 버퍼링 영어고 아니, 저기, 네. 리더가 그지 같아요 이렇게 받고 밀리언즈 버퍼링 갑니다. 리더 잘하네요. 네. 네. 리더 잘하네. 그래서 버퍼링까지 받을게요. 네네. 버퍼링은 우리 노래가 아니지 않나요? 심지어 NCT 노래예요. 버퍼링은 왜 듣는 거예요 여기? 버퍼링 갑니다. 아 이거 승훈이 형 곡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래도 과연 공허해가 나올지 쌀밥 나오면 난처합니다. 승윤 씨 지금 승윤 씨 지금 표정이 네 끼부리지 마 공허해만 아, 제발 과연 야, 딜을 받았어요. 했는데. 야 이거 가능성이 큰데 나 딜을 받았습니다. 오! I love you! I love you! 와! 와 대박 이거 진짜 이거는 정정당당하게 나왔다. 와, 와 대박이다. 그러나 이전에 딜을 했기 때문에 네. 제 휴가 갈 때 두 분은 DJ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건 딜이랑 상관이 없지. 아니죠 아니요, 딜이었죠. 나왔잖아요. 영어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아 그 리더가 잘하고 있는 건지 리더가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리더가 가만히 있었고 네. 돌리는 건 승윤 씨가 돌렸기 때문에 자, 역사적인 신곡. 너무 기대가 되는 노래입니다. 진짜 도대체 어떤 곡이길래? 네. 네. 자, 네. 위너의 I Love You. 박수로 쳐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그쵸? 기대어 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 같아 Ring ring 안 돌려 난 straight Ring ring 하지만 담백한 진심을 내게 전할게 Ring ring I love you 그의 못 박히게 또 나를 줄래
눈에 불이 나 해버리 Day by day 마음에 불이 나 great 노래 클리셰 덩어리 Topic Elevate 어찌하나 눈에 박힌 콩깍지 아카시아 꽃이 두 뺨에 폈지 꽃게 게임 설레임을 꺼내놓지 Yeah 말풍선을 보내 bubble bubble Yeah 핑크빛이 몸에 all of fellow Yeah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비벼 완성 안정감이 내 방에 double double 편하게 기대어줄래 우린 로맨틱한 영화 속 주인공 대체 Bang bang 남들 연하 straight Bang bang 하지만 담백하지 쉐이번 내게 전할게 Wing wing all again I love you 귀에 못 박히게 더 좀 바래줄래 I love you 나보다 네가 더 좋아 그게 다 Every night with you 내게 싫은 꿈 전부 너라서는 충분해 Baby it's okay 네 입술에 또 말해줄게 My baby 사랑이라도 세상이 다 무너지면 어떡해 지금 잠깐만이라도 내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살래 어마만들이 전부 사라져버린 어떤 무대보다도 야. 위너가 아주 간절하게 해낸 것 같습니다. 아 리더 이제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괜찮습니까? 저희가 데뷔곡 공허회를 부를 때 마음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감사한 무대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씨가 딜 안 걸어도 됐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더? 글쎄 하지만 그 기운이 있었기 그치. 때문에 또 예, 그 빌드업이 아주 좋았어요. 야, 예, 맞아요, 빌드업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럽시다. 아니 휴가 날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대타가 없어가지고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예, 예, 예. 1박 2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휴가 기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박 2일. 저희 휴가는 4박 5일 가거든요. 2시에 하시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시고 네. 1박 2일입니다. 저녁 비행기를 예약하세요. 진짜. 1박 2일 가셔야 되겠네요. 그걸 박수를 얘기를 안 했네요. 맞네, 박수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진짜 잘못했어요. 박이슬 씨, 승윤 씨 아주 노래를 가지고 논다. 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너무 좋아요. 네. 자,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네. 유현정 님이 잘한다. 네 집 아들들인지 부럽네요. 네 집 아들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어머니 성함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는 김자, 흰자, 순자 김희순 여사님 아들입니다. 네. 네. 9145 님이 네. I love you. 이들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라고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신곡인데 여유 있어요 왜 이렇게 되게 여유 있는 멋있어진 것 같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유롭게 못할 것 같았는데 이게 제가 신발을 오늘 네. 꺾어 신고 와가지고 남들 여유롭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꺾어 신으니까 조심하니까 더 여유롭게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네.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승윤 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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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네요. 연예인이 되셨군요. 네. 네. 최윤진님 그래 나도 사랑한다. I love you. 네, 8525님 정말 귀한 I love you 잘 들었습니다.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역시 봄 위너 가을 겨울이 많네요. I love you 대박. 고맙습니다.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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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꽝 뽑아도 될 것 같네요 이제. 한 번만 부르면 돼요? 네, 네. 또 기회가 있나요 저희들? 있어요. 또 돌릴 수 있습니다. 또 돌려가지고 또 나면 또 부르는 겁니다. 진짜요? 기회가 있나요?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제 춤 안 추고 노래만 하는 걸로. 아 힘들었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 이때쯤이면 릴리릴리로 분위기 한 번 더 몰아치고 갈 릴리릴리까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민경 씨가 한번 돌려주실래요?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뭐 하고 싶다고요? 릴리릴리 한번 릴리릴리 릴리릴리릴리릴리 그죠 거기도 있고 거기도 있어 릴리릴리릴리릴리 바이바이
과연 왜래 왠지 너무 멋져. 와! 어! 널 좋아해! 우와 대박! 우와 말도 안 돼! 짱! 우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김민경! 와 역시 기운이 좋으셔. 야, 아니, 저 뒤에 뭔가 있어요? 진짜 어떡해? 아니, 리모컨을 조종하시는 것 같아요. 와... 와 대박이다.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저도. 오,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예. 민경 씨 운이 좋네 오늘. 야. 오늘 빌드업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일단 뭐 네. 저희가 네. 남자 그룹 최초 네. 1억 스트리밍에 도달한. 야.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 위너 하면 그래도 이 곡을 가장 좀 많이 떠올려 주시는 것 같고. 성수민 씨도 뭐 이 노래로 뭐 저작권 수입이 꽤 됐다는 얘기가. 네 그렇죠. 예. 좀 많이 뭐 저에게 도움이 됐죠. 황재성 씨도 한몫했던 노래. 아 그럼요. 네. 많아요. 1등 공신들이 많아요. 뭐 재성이 형도 있고 뭐 그치. 세영이 형도 있고. 아, 네. 아 맞아 맞아. 저 7호 이하나님 저 위너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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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후리 형 도대체 발음이 안 되는데 리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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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발음 잘하는 방법이 없나요? 약간 더 그 웰레라는 발음으로 좀 해주세요. 웰레 웰레 참고로 웰레라는 발음으로 살짝 해주시면 훨씬 편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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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하네. 웰레라고 하는 건데 오히려 웰레가 어 승윤 씨 잘하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광고 듣고 갈게요. 네 광고요.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네. 이제 계약 급 만들어진 계약서가 들어왔습니다. 와. 국가 기관에 데타 DJ를 해주신다는. 아, 갖고 계시네요. 자 여기 서명하시죠. 자 여기 아, 여기 그 서명. 그게 있어요. 이거 어, 뭐가 있어요? 지장. 아 진짜 아, 지장을 찍어요. 아, 지장이 더 좋습니다. 지장. 예. 사인도 안 되는군요. 확실하게 해야죠. 확실하게.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자 지장이 약간 방 강제적으로 도장 없어 지장이라도 찍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 딜을 하셨기 때문에. 예. 아 또 생각을 하고 천천히 찍어보고 싶은데. 예. 라이브 했으니까요. 또 중요한 건 어길 씨가 중요하죠. 어길 씨. 어길 씨, 어길 씨. 예. 예. 그러면 제가 위너 또 리더로서 예. 제가 대표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계약서 컬투쇼 계약서. 위너 강승윤 이승우는 컬투쇼 김태균 DJ의 2022년 여름 휴가 시 가로 열고 1박 2일 하루 없어 안 써져 있잖아 가로 닫고 데타 DJ로 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길 씨 컬투쇼와 종신 계약 컬투쇼 을미너 병와이젠 컬투쇼가 다른 라디오랑 좀 다르게 사실 태균이 형이 없으면 거의 진행이 안 될 텐데 아니, 두 분이 알아서 망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하세요. 이 무게를 견뎌야 되는 아, 그럼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해야죠 해야죠 아 지장 찍었습니다 제가 네 대박 대박. 자 이제 인사해 주시고 가세요. 예 이제 네. 50초밖에 안 남았어요. 예. 네 저희 위너 신곡 I Love You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헐리데이에는 많은 수록곡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하는 위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4부로 이어집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